인생 세 가지 행복하게 사는 인생 행복.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아모르 파티. 파티하는 게 파티 여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뭐방 잡아서 파티 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모르 파티. 내 인생 만만세. 내 인생을 사랑하라. 뭐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옛날 로마에서는 보통 전쟁에 이겨서 계선하는 장군, 말 타고 마차 타고 이제 계선 장군 탁 들어오면 박수 치잖아요. 그 얼마나 황제급으로 대접받을까요? 그럴 때 옆에 노예 하나를 옆에 탁 따라가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네가 잘 나가고 있지만 너 역시 언젠가 죽게 될 거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라. 알겠어요? 삶에 대해서 겸손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60, 70살 돼도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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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질하다 죽는다고. 쉽게 말하면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바보들이야. 누가 봐, 나이 오 60, 70, 80대 돈도둑 하면은 그 자식이 안 물려주면 그 자식이 선하게 사용할지 나쁘게 사용할지 누가 아냐? 어?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나이 들어 저 죽음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줄수 있는 돈을 베풀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년만년 못 산다고 이 세상에요. 모든 세상 인류가 지금 뭐 70억, 80억 살아도 다 100년을 못 산다고. 내 100년 뒤에 너희도 아무도 없어. 내 100년 뒤에 와볼까? 나도 못 와. 씨발, 너희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고 긴 영혼의 세계 속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안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을 누릴까?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거 이미 실천하는 사람 많잖아. 돈 많은 사람 막 해서 기증하고 막 가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그늘 죽음을 기억하라. 삶에 대한 겸손. 계선 장군에게 늘 이걸 깨우쳐 주는 이유가 우쭐하고 교만하지 말한테 포함되어 있죠. 까르페 디엠. 많이 보죠. 이거 옛날에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로빈 윌리엄스, 그분이 나왔던 정말로 제 강사로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키딩 선생. 내 97년도 강의 시작할 때 일기장에 쓰여졌습니다. 나도 키딩 선생처럼 그렇게 되라. 학생을 영어로 사랑하라. 내 인생 10기명 중에 아홉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가르쳐라. 쑥스럽습니다만은.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라. 부끄럽지만 바로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긍정적인 생각이죠. 언제나 긍정적으로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디엠.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도 즐겨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도 영원히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수험생 기간 아무리 길어도 뭐 3년, 4년이나 치자. 하지만 내가 이야기했죠. 30살에 합격하면 3년 공부해서 30살에 합격하면 공무원은 30년 생활하잖아요. 어디게 더 귀한데? 3년 수험 생활이 더 귀하잖아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 수험생 기간도 긍정적으로, 알겠어요? 귀하니까. 다시 못 돌아오니까. 현재를 즐기면서 공부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행복하잖아요. 강사 전환길이 예전에 EBS 방송 강의 가서 내가 전체 강의 만족도 1등했다고. 그 이유가 뭐냐? 타 강사들은 그렇게 강의하는데 나는 강의하면서 뭐 내가 가장 즐거웠거든. 나는 왜냐면 EBS 강사들한테 영광이잖아요. 졸라게 즐겁게 하니까 학생들이 즐거운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 말해 수업 중에 뭐 나는 절대 명강사 될수 없다. 왜? 명강사는 나는 즐겁지 않고 나는 웃지 않아도 학생들이 감동해야 하고 학생들이 재밌어야 된다. 그게 명강사 조건일 것이다. 나랑 따라서 명강사 조건이 못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본인이 행복해야 된대. 남을 감동을 주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감동을 해야만이 남을 감동을 줄수 있대.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만 남을 그런 것도 내 말이 맞던 거야. 그래서 전환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수업 시간에 내가 제일 즐겁다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 판사고 난 뒤에 우와 진짜 강의 잘한다. 내 자신한테도 완전 아까 자뻑이라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라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공부 열심히 내가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자신이 놀랍다. 그렇게만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결국은 합격자가
구속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감동을 자기 자신이 감동할 정도로 강의도 저는 열심히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해보라고 현재를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 알겠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아모르 파티 김연자 분이 가수 아닙니까? 김연자 분의 노래 제목입니다. 아모르 파티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옷도 좀 치렁치렁했는데 나한테 좀 안 맞았습니다. 아, 좀 약간 격이 떨어진다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 노래 제가 가사와 제목을 알고 난 뒤에 본 뒤에 보고 난 뒤에 이야 이 노래 지은 사람 멋있다. 김연자분 정말 멋있다.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노래들 진짜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알고 나니까 아모르 파티가 뭔데요? 바로 내 영혼을 사랑하라. 크, 멋있죠? 내 영혼을 사랑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아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항상 이 세 가지를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면은 아셨어요?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덧붙인다. 항상 뭐 한다? 감사하는 마음. 재난길이 인생 10계명 중 여덟 번째가 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제 인생 10계명 중 여덟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긍정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겸손히. 범사에 감사하라.